같이 이렇게 용지로 기자들이 야 이현우 교수 나으리께서 너 찾았어. 왜? 그게 이제 너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얼른 가봐. 우리도 갔다 왔어.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그래. 그동안 아이들은 잘 가르치고 있느냐? 예. 듣자 하니 너처럼 청명한 아이에게 신 교수가 불통을 두 개나 주었다고. 그런 편파적인 사람이 있나? 그건 걱정 말거라. 내가 모두 지워줄 수 있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건 걱정 말고 내일은 아침부터 수련생들 모두 호판대감댁으로 가야겠다. 예? 내일 호판대감댁에 큰 연회가 있어. 너희들이 와 흥을 돋워줘야겠어. 허나 내일부터는 실습이 있어서. 실습? 그까짓 게 대수냐? 사대부들의 연회에 기녀를 쓰지 말라는 전하의 어명이 있어 할 수 없이 너희들이 가야겠다. 물론 의녀를 기녀로 차출하지 말라는 말은 있었으나 관행이 어디 쉬 없어지는 것이냐? 그러니 내일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특히나 너는 글도 꽤 알아 대감이 좋아하실 거야. 나가보거라. 예. 한 마디씩 올라가면 혀를 잡는 거잖아. 모두 오래? 어. 지난번처럼 몇 명만 오라시지. 이번엔 왜 다 오래? 내일 실습은 어떡하고. 지금 실습이 중요해? 괜히 안 나갔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려고. 그럼 우린 어차피 관빈데 뭐 안 하던 것도 아니고. 그럼 원래 윈녀라는 게 말이 윈녀지 연산조 때부터는 거의 기녀였잖아요. 지금 전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는데도 한번 기녀로 쓰던 양반들이 그렇게 하나. 아 그럼 오늘 밤은 얼굴이나 예쁘게 단장해야겠네. 아주머니께서도요? 그럼 난 뭐 여자 아닌가? 단장한다고 되실까요? 너는 뭐 괜찮고? 저는 사로잡는 비법 있죠. 비법? 그럼요. 내가 있던 경상가명에서는 관찰사가 연회를 할 때면 꼭 기녀들을 다 불러드렸곤 했는데 의녀들을 따로 부르는 거였고. 듣자 하니 너같이 총명한 아이에게 신 교수가 불통을 두 개나 주었다고. 그건 걱정 말거라. 내가 모두 지워줄 수 있다. 내일 호판대감댁에 큰 연회가 있다. 너희들이 와 흥을 돋워줘야겠어. 의원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괜한 짓 마라. 먼저 궁으로 가 있을게.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은녀가 될 겁니다. 은녀가 될 거라고요. 너는 정말 의연이 돼서는 안 될 아이로구나. 의연의 기본적인 품성이 전혀 없어. 내가 그 불통 두 개를 지워줄 수도 있다. 그럼 우린 어차피 관빈데 뭐 안 하던 것도 아니고. 그럼 원래 윈녀라는 게 말이 윈녀지 연산조 때부터는 거의 기녀였잖아요. 불통이 세 개면은 탈락된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이현욱 교수 나으리의 부름에 가느라 말려도. 따라오너라. 오늘부터 사례 시료 공부를 하겠다. 관장 철색하여라.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배가 몹시 불러오고 팔다리가 마른 것이 기창입니다. 맥을 짚어보거라. 경맥입니다. 너도 짚어보거라. 경맥입니다. 관영 철색은? 좀 누르세요. 아픕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느냐? 예, 저는 잘 몰라. 바로 진단하기가. 가보거라. 예. 옆에 병자와 증상이나 맥이 모두 같습니다. 기창입니다. 너는? 무슨 진맥을 그리 오래 하십니까? 아픈 사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두를 거 없다. 병명을 알고 처방을 하는데 며칠이나 필요하겠느냐? 열흘. 하면 열흘의 말미를 줄 것이다. 이 세 명의 병자를 열흘 동안 살피고 그들의 병명과 정확한 약화제를 만들어내오느라. 그것이 너의 다음 시험이다. 하지만 장금이는 이미 진단을 하였습니다. 저 때문에 일부러 말미를 그리 길게 주시면 아이들이 또 오해하여. 장금이는 신비가 진단할 동안 여기 병자들을 간병하고 빨래와 몸을 닦아주도록 하여라.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너 교수님하고 너 정말 아무 관계 아니야? 어, 나도 왜 나으리께서 내게만 호의적이신지 몰라. 그나저나 너 이현우 교수 나으리 부르시는데 안 가서 어떡해? 너는? 나야 뭐 워낙 잘 못하니까 떨어져도 할 수 없지만 너는 잘하잖아. 어딜 들어오는 거야? 하지만 나으리, 저인 이현욱 교수 나으리께서 부르셔서 할 수 없이. 나는 그런 자세로 의술을 배우는 자들은 필요가 없다. 또한 앞으로 내 수업도 시험도 들어오지 말거라. 나리. 내가 따로 부른 수련생들에게 수업도 시험도 볼 필요 없다 했다면서? 제 수업에 관한 권한은 제 권한입니다. 뭐야? 이미 은여들의 기녀 차출은 은여 교육에 크게 해가 된다 하여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어찌 사사로의 수련생들을 기녀로 부르십니까? 뭐라? 네가 지금 나와 벼슬이 같다 하여 감히 중인의 의원 따위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냐? 이거는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여 교육을 맡고 있는 교수는. 자넨 그렇게 철저히 사람을 죽였는가? 의관들이 하도 간청을 하여 그냥 그 일을 덮었으나 엄연 이판대감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바로 자네야. 자네가 오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 게야. 윗분 대감들의 아량으로 이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제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양반들이 하는 일에 나서는 게야 나서기를.
의녀 따위나 가르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 일이라도 해서 살고 싶거든. 내 말을 잘 듣게. 배가 아프면 오른쪽이 아프십니까? 왼쪽이 아프십니까? 왼쪽. 아니다. 오른쪽인가? 아우 몰라.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예? 송구합니다. 제가 배우느라 그러는 것이오니 도와주십시오. 주로 배가 언제 아프십니까? 그거야 뭐 시드 때도 없는데. 저 실은 예. 우리 시어머님만 뵈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맞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어머님이 날 너무 미워하시니까. 아, 저 괜찮습니다. 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들어가거라. 들어가려는데도. 내가 한 말 새겨 듣게.